뱅크 캠프로의 파티션 수납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뱅크 캠프로의 파티션은 이렇게 T형 파티션이 두 개, 중간에 파티션이 하나 위치해 있고, 벨크로 위치는 양측면 그리고 위아래 두 줄씩 위치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파티션의 위치를 조정한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그러면은 바로 수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측면에는 풀프레임 DSLR 한 대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광각렌즈 한 개, 85mm 발렌즈 하나, 2470 중렌즈가 들어갑니다. 또한 추가로 플래시 등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문제없이 닦입니다. 또한 일반 2470보다 긴 렌즈의 경우 세로의 파티션을 하나 빼고 해당 위치에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두 개의 추가적인 공간이 남습니다. 풀프레임 세로 그립이 장착된 플래그십 DSLR과 70200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십 DSLR의 경우 이렇게 85mm 단렌즈 장착된 상태에서 많은 공간이 남게 됩니다. 또한 70-50 렌즈를 이렇게 측면에 배치하여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 없이 닦여 운반이 가능합니다. 플래시의 경우 측면에도 삽입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단 파티션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파티션의 경우 이렇게 측면에 벨크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상단 파티션에는 일반 발렌즈로 물린 DSLR 한 대가 넉넉히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파티션을 통해 두 개의 하나의 추가적인 렌즈를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2470 렌즈 넉넉히 수납됩니다. 풀프레임 DSLR에 2470 렌즈를 마운트하고 후드를 장착한 상태에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삽입이 가능하며 약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마운트한 상태에서 곧바로 촬영에 임해야 되는 경우 바로 지파를 열어 DSLR을 꺼낼 수 있는 방법으로 빠른 촬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단 파티션을 통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부에 지퍼가 위치했는데, 해당 지퍼를 열고 하단 파티션을 제거한 뒤에 벨크로를 고정시키면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A4용지 크기 이상의 서적이 들어가며 약 가로로 넣을 수 있고 세로로 넉넉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방으로의 활용 역시 편리하겠으며 이렇게 된 상태에서도 측면에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어 일상용도로의 많은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